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10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안진걸 TV, 인생식당 TV, 인사트 TV, 그리고 미디어워치 TV에 윤석열 퇴진할 때까지 안변세 진보중도 보수연대 합작 방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옆에는 지금 우리 임세은 소장님 와 계십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 와.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반국가 세력 임세은입니다. 예예예, 예. 저는 괴담 허위선동, 날파리선동 세력 안진걸입니다. 예, 자괴감이 드는군요. 지금 임세은 소장님이 보시면 초췌합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응원 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연대 동조 단식 3일째이십니다. 지난주에 단식하신다고 선언하셨는데 주변에서 많이 말렸는데 결국 돌입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인지 언제부터 했는지 좀 네, 월요일부터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시고 네, 그랬으니까 월요일부터 했고요. 뭐 이제 이틀 반 좀 넘은 거죠, 사실. 뭐 오후 6시니까 네, 그러니까 3일째 네,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3일째 제일 어렵다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이재명 대표님처럼 물과 소금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효소도 먹고 너무 어지러우면 사탕도 한 가지씩 먹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 완벽한 투쟁 단식이 아니라 동조 단식이라서 네네. 사탕 정도는 예전에는 사실 80년대 90년대 투쟁할 때는 초콜릿을 먹고 했어요. 단식 투쟁할 때는 초콜릿. 진짜 정말 죽으라고 하는 게 죽으려고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곡기를 끊고 항해한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단식이 너무 세져가지고 물하고 소금 효소까지는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식투쟁이나 방식을 찬성하지 않지만 진짜 단식할 때 곡기를 끊고 항의하는 거지 죽으려고 그 사람 죽으려고 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콜릿 정도는 먹고 초콜릿을 막 근데 막 한 바가지 먹으면은 그건 더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감옥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네. 이제 거의 뭐 기력이 너무 없을 때 네. 조금씩 이렇게 초콜릿 있었다니까 진짜 단식투쟁에 대해서 네. 제가 저도 보기도 했었고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네. 미디어워치 베네 대표님이 시사폭격을 마치고 도착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임세훈 소장님 단식 3일째 가지고 지금 독자들한테 청자들께 보고 드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금요일날 회의를 해야 되니까 풀어라 제가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임세훈 소장님 단식을 푸는 게 좋겠죠 여러분. 단식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일 계속해야 된다는 다음 주 계속해야 된다는 2위를 올려주십시오. 이번 주 중에는 풀고 무기한해라. 많은 활동과 투쟁을 해라. 1번 계속해라 그래. 2번 무기한해라 무기한. 이재명보다 더 오래 해라. 뭐 남의 단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일을 오 온다 크게 온다는 일을 몰래 드세요는 뭡니까? 몰래 드세요 분도 있네 현정님. 예 괜찮습니다. 내년 다음 주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하면 다음 주까지 동조단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애정어린 건의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단식 현장에서도 오늘 또 여기 양평 공주 비리 고발도 하고 추가 비리 고발도 하시고 네, 아까 발언도 하셨는데 대검에 가서 네. 네, 양평권 그러니까. 양평 그 공흥지구 고속도로 말고 공흥지구권 네. 관련해서 정도 사람 분 들어왔습니다. 최은순, 김건희, 김선교 또 그 양평 공무원 이 이걸 허가해준 네. 공무원들 안보국장 등 네, 그쵸? 등에 네. 대해서 저희가 추가 고발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예, 임센식당 TV에서도 2번도 있는데요. 3위 3 오역근 선생님 3은 뭔가요?
아, 다음 주까지 계속하되 힘들면 이번 주 중에 끝내라. 뭐 이런 절충의식도 있겠습니다. 예, 미디어치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 단식 3일째, 여의도 함께 단식 3일째라고, 단식 3일째처럼, 진짜 힘드시죠? 3일째 제일 힘들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낮에 활동할 때는 오히려 덜 힘들고요. 네.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울 때 힘들더라고요. 아, 참. 오히려 이렇게 다닐 땐 바쁘고 이러니까 그냥 물만 좀 잘 마시면 괜찮은데. 예. 예. 근데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그냥 약간 팽 돌더라고요. 그 예, 아유. 아무튼 저도 좀 이따가 우리 방송 6시 50분째 오늘 끝내야 돼요. 여섯 분 조금 지나서 끝내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아마 베네디피님이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우리 유튜브에 그 중소기업들 미팅 있으시죠? 백봉하고 이제 백봉? 네. 그 윤선희 씨가 이제 그쪽에 네, 시사의 품격 윤선희 사장님이 아예 경영진으로 가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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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어, 그럼 논의를 해야 돼 가지고 제가 좀 6시 끝나고 좀 가 6시에 50 7시까지 거의 들어가야 돼. 거의. 아, 그러면 6시 50분에 진행을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6시 50분에 진짜 변대 보내드리고 혹시 미진한 이야기는 임세훈 장님 제가 조금 더 하고 저는 저 끝나고 그 국회 본청 계단에 그 민주당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내일 또 가고 오늘 또 가고. 자, 변대표님 시사폭격 열심히 하고 있던데 뭐 할 이야기 엄청 많잖아요 지금. 지금 뭐 장시우 일단, 씨가 지금 증인으로도 불려가는 거고. 일단은 어, 네.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할 게 네. 국회 청원이 현재 지금. 네, 국회 청원부터. 8천 명이 지금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어, 저도 오늘 이제 아직 잘 안 했어요.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동의하면 이제 만 명 넘어가는 거죠. 지금 랩을 쇼가 나가기 때문에 오늘 한 만 명 넘어갈 것 같고. 아, 지금 그 오늘 수요 난장판에서 하셨나요? 예, 아, 세게 얘기했죠. 벌써 지금 34만 명이 넘게 시청했네. 예. 제가 일부러 틀어놨거든요. 한 세 번, 네 번 얘기했기 때문에. 와. 그리고 이제 충주 집회 때 제가 또 이제 발언하게 되면. 예, 충주 집회 때도 오늘 이제 하고. 우리 그 윤선호 최진 유튜버들 오기 때문에. 예, 한 30, 40개 오죠. 예, 그래서 예. 다음 주 안에 5만 명을 돌파를 시키는 게. 네. 예. 이제 특히 또 13일 날 또 우리 기자회견 있잖아요. 예, 예. 13일 날. 윤선호 한동훈이 증거조작 기자회견에 예, 그 정도 예, 다음 주로 예, 끝나지 않을까 예, 하면 예. 송영길 전 대표님도 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연락을 직접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기자회견 그겁니다. 그 태블릿 PC 조작 관련 검사들 그중에서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등에 대해서 조작 수사 과잉 수사하고 있는 김영철 등을 직접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영철이가 예. 완전히 이제 딱 걸렸고 그 상관들인 윤석열 한동훈은 공범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는 네, 김영철의 조작 범죄만 따로 네. 뽑아서 추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워치, 김용민 TV, 민생경제연구소, 자유보수당 준비위원회 이렇게 사자가 하고요. 최대집 전 의회장님, 김용민 목사님, 변 대표님, 민생 소장, 저 이렇게 다섯 명 기자회견 갈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님이 제가 정중하게 초대해서 연대사나 뭐 변호인 같은 걸 이제 요청드렸는데. 아니 김영철이가 자기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고발해 버리면 마치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것처럼 또 비춰질까 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고발인이 아니고 와서 그 아 연대사. 어, 연대사.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요청을 제가 드려놨어요. 아무튼 자기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또 뭐 김영철 고발하는데 나타나면 그렇게 비춰질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만약에 오시면 좋지만 못 오시더라도 충주 집회 때 힘을 실어주시겠다 하니까 여러분 이제 나온 김에 충주 집회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충주 시내에서 있는데 5일장 더 유동인구 아주 많은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방 저 텅디님께서 포스트 한 번만 그 인사이트 TV 임세지 단님 안녕한테 올려주시고 미디어치에서도 누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미디어치는 이미 미디어치 기사도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4시에 충주는 비교적 가깝잖아요. 대거 내려오십시오. 이번에 아주 큰 판. 또 송영길 전 대표님, 변희 대표님, 임세훈 소장님, 김현민 목사님, 조영환 대표님 아주 그냥 훌륭한 분들 많이 모이시니까요. 뭐 뉴페이스로 부순찬 대변인 발언도 있고 천공 전문가 이번에 그다음에 김종국 박사님도 내려오시고요. 김종국 박사님 예, 직접 이번에 뉴페이스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들이 중계를 많이 해주시니까 유튜브들 발언도 넣어놔가지고 김세진 TV 인사이트 TV 발언도 있고 사람 많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올려가지고 효과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법사위 증인으로 변희재 대표를 반드시 이번에는 5만 명 돌파하겠습니다. 임세훈 소장님이 올리신 거로 알려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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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땡은으로 되겠대요. 임땡땡이던데요. 아, 임땡땡인가요? 네, 네. 임영영. 저희가 기사에서 네, 그거 바로 쳐가지고 넣었어요. 아 임세훈 네, 소장님으로 써놓은 네, 기사는 봤어요. 기사에서. 뭐. 아, 어차피 뭐 그 저희 당 청원도 뭐 제가 올린 거 다 아시는데 뭐. 예, 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본인은 맞습니까? 이번에는
청원이 됐을 때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이 이슈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13회 기자회견도 고용방송이 취재 올 거고 그리고 내일 이제 일본 언론에서 이제 터트립니다. 아주 상세한 보도. 제 인터뷰를 했어요. 일본 언론에. 일본 언론에 처음 터지는데 일본 언론이 지금 되게 지켜보고 있어. 이게 뭘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섭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일본 보수층의 인기가 너무 너무 높아서 진짜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대통령이 일본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너무 인기가 좋아. 보수 매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독자들이 싫어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많이 설득을 했죠. 그 매체를. 이놈은 나쁜 놈이다. 그래서 너희가 일본이 진짜 이 한일 관계 제대로 가려면 이놈하고 끊어야 된다. 근데 좀 많이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이놈의 범죄 행위를 다 밝히는 이제 인터뷰가 나가는데 아마 윤석열 보면은 어찌 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일본 정권과 같은 방향의 매체가 자기의 지금 한국어를 아무도 안 쓰는데 일본어를 먼저 쳐버리면요. 이제 윤석열 같은 마인드면은 이 술 취한 검사처럼 또 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또 이제 진보 매체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 일본 보수가 먼저 치고 진보 매체가 대기 중에 있고요. 내일쯤 올라오나요? 내일 오전에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번역은 어떻게 그게 뭐예요? 일본 매체 해외 홍보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판, 일본판, 한국어판 세 개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영어판도 여러 이제 이 외신들이 다 같이 보는 매체예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영향력입니다, 이게. 예, 제가 지금 베니 대표님 국간 증인으로 그 말씀드리면서 미디어 워치에 올려놨습니다. 이 그 저기 국회 청원 페이지 가보니까 진짜 8천 명 돌파했네요. 벌써 이대로 5만 명 돌파하겠는데요? 이번에는 다음 주 안에니까 10월 1일까지니까 10월까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한 달이 남았잖아요. 이건 제가 임세훈 선생님하고 앉은 거를 민생연구소 올렸는데 이거 돌파 못하면 저번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은 사실 권리당원이 100만 명 정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5만 명 하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3만 명까지 갔는데 올해 5만 명 돌파한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5만 명 돌파가 그 혁신한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 그것도 이재명 대표님 지지자들 중심으로 총동원했는데 동원이란 말이 총참했는데도 5만 명 정도 일단 저는 민주당에 제안드리면요. 5만 명을 낮춰야 됩니다. 어차피 답변만 해주는 건데. 5만 명. 아니, 3천만 명 중에 5만 명이 지금 국회나 청와대인데. 그래요, 맞아요. 당이 100만 명이 5만 명은 너무 그래요, 맞습니다. 답변하는 건. 허들이 너무 높아. 쉽잖아요.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5만 명은 진짜. 만 명이나 5천 명 이하로 해도 충분합니다. 본인 인증까지 해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내는 권리 당원이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동의가 가능하니까 이게 얼마나 몇 단계 허들이에요. 5천 명은 낮춰야 돼요. 5천 명. 청와대도 힘든 거 마련해요. 왜냐면 청와대는 5천만 국민 중에 20만만 동의하면 그때 20만이었던가? 청와대는 그거 하면 돼요. 카톡 인증하면 돼요. 그리고 카톡 인증하고 엄청 쉬웠어요. 카톡 인증만 딱 그거 OK만 누르면 바로 인증돼서 왜냐면 이거는 실명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타명이 안 돼서 그래서 카톡 인증만 하면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근데 시스템. 100만 권리당원인데 5만 명이면 너무 보수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이제 또 우리 임세훈 제안 건의 한번 하시는 걸 하고 민주당도 이렇게 안팎에서 하나씩 하나 고쳐 나갈 게 많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아무튼 다시 한번 변희 대표님을 벽사의 국감 증인으로 청원 주소들을 지금 우리 인사이트 TV, 미디어워치, 안익을 TV, 임세집단 TV 다 올리고 있습니다. 널리 퍼뜨려 주셔가지고요. 진짜 이건 초장이 5만 명 돌파해갖고 그 자체가 언론 보도 나오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이거는 제가 어제 보고를 받고요. 깜짝 놀라서 기사를 쓰게 한 건데 아니 어떻게 한동훈이가 항소심을 넣는데 장시호 태블릿 PC 반환 소송에서 장시호를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관계 밝히겠다. 네, 지금 그렇죠.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우리가 지금 이 태블릿 관련 재판을 지금 열몇 개를 하고 있어요. 민원 합쳐가지고. 그럼 우리는 계속 증인을 신청합니다. 뭐 김한수부터 해가지고 증인 신청하면 다 반대요. 특검하고 검찰. 무슨 증인 나도 다 반대합니다. 근데 장시호는 우리도 1심 때 우리가 얼마나 세게 요청하겠어요 증인을. 근데 미국에 있어가지고 안 됐는데 그때도 반대했어 특검에서는. 근데 이제 와서 한동훈이는 장시호를 세워버리겠다고 자기가 먼저 항소심에다가. 냄새 나는데 이상한 그 거 아니야? 사이에 뭔가 또 이렇게 봉주 기자님 페이스북도 있고 김용민 TV에 전화한 거 알고 연락이 왔고 뭔가 거래를 한 거 같은 느낌도 나는 우리 쪽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나하고 상의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분석 좀 해주시죠. 거래를 했다 해도 장시호가 이 나오게 되면요 저희가 질문을 한 200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 포렌식으로 밝혀낸 조작 증거들을 거의 장시호와 연관되기 때문에
장수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무슨 거를 했던지 완전히 거짓말이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한동훈이가 모르겠냐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내세우겠다는 얘기는 장수를 내다 버린 걸로 저는 봐요. 실제로 그 태블릿 관련해서 법원 판단 판결에 장수 말 믿을 수 없다. 뭐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 네, 네, 믿을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네. 모두 거짓이다. 근데 와. 어떻게 뭐 올려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거지? 나오면 걔는 끝장나는 거거든. 야, 온갖 거짓말 다 박살나면요. 다 뒤집어 씌우 뒤집어 씌우 찬동호는 장시호가 다 거짓말한 거다. 우린 모르겠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장시호를 무대에 세우는 거지. 지금은 모든 증인들을 다 보호해주고 있어. 특검은. 김한수부터 뭐 다 지금 막아주고 있는데 장시호만 내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시호 버린 거지.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얼마나 이 엄청나냐면 장시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 진술이 분명함으로 아 판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단정해서 단정하는 것은 네. 뭐 추정됨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혹이 드는 뭐 이런 두리뭉실한 표현 많이 쓰거든요 판사들도. 그럼 장시호 넌 막 다 거짓말이란 거잖아. 너 특검이랑 같이 거짓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장시호 태블릿은 완전 거짓과 조작으로 됐다고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한동훈이가 이거 엎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장시호를 무대에 세워서 다 덮어 씌우자. 저는 그 꼼수라고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변 대표님의 해석은 판단은 그런 거 같고 우리는 또 변 대표 최고 전문을 그렇게 존중하는데 혹시라도 또 한동훈이가 장시호한테 뭔가 약을 뿌려가지고 불리한 진술을 끌어낼까 약간 걱정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그렇죠? 하려고 계획을 해도 네. 안 돼 도저히. 그렇지. 네. 그럼 우리도 해도. 누를 수가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문권이 더 세죠 우리 쪽이 이제 반론이기 때문에 우리 무한대로 이제 시간을 확보해버린 건데. 네. 장시호 어떻게 버팁니까 거기서. 좋습니다. 아무튼 계속 굉장히 그 이게 역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인데 요게 이제 이상한 게요. 지금 1PC는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근데 2PC는 이미 내용물을 받아서 포렌식을 끝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 재판을 반드시 이길 필요가 없어. 우리 이미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서 져도 돼. 근데 이걸 반드시 장시호를 무대로 세우겠다라는 거잖아. 이거는 자기가 네. 앞장서가지고 원래 한동훈이가 안 하면 우리가 장시호를 증인 신청해야 되는데 지가 먼저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요게 장시호가 봉지욱하고 만난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는데 요 과정을 만약에 장시호가 알았다. 동훈이 오빠가 나를 무대로 올리네?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장시호가 열받았겠냐 이거야. 장시호가. 그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봉지욱과의 만남이 이것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겠죠. 장시호한테 얘기 안 하고 이것을 장시호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그렇죠. 증인 신문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엄청난 신뢰거든요. 얘기는 했을 거야. 옛날에 하긴다지 먹고 같이 조작원 사이인데 낄낄거리고 그걸 말 안 올리면 장시호가 뭐야 오빠 왜 날 갑자기 법원을 불러 증인을 부르면 변희재 씨나 이동환 씨가 나 추궁하면 어쩌려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연락을 했을 텐데 증인을 네. 올리겠다 그럼 장시호 절대 반대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한동훈은 뭐라 그랬냐? 야, 그거 네가 원래 다 한 거 아니냐. 네가 책임져라. 이 따위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주한테 달려갔겠지. 봉주에게. 그러니까 이게 증인신문서는 9월 1일 날 낸 거니까 봉주 기자님 8월 말에 올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면 한 뭐 2, 3주 전에도 연락 오니까 증인 신청한다. 얘기가 그 전에 얘기 돼서 장시호가 빡 돌아서 봉주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쓰고 이걸 내가 봉주 기자한테 줬어요. 이런 상황이다. 봉주기자 되게 의미심장하게 보더라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건 재밌는 거죠. 장시호 씨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어떤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폭탄 진술이 될 수 있잖아요. 자백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을 폭내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이미 봉주기 녹취를 땄기 때문에 네. 이미 한동훈이는 장시호가 어떤 말을 하든 거짓말로 몰아붙여서 장시호를 체포하고 구속시킬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그쵸, 봉지 기자를 만났다는 걸 아니까. 장시호의 이 죄명은 뭐냐? 증거 조작으로. 한동훈과 장시호가 공범이잖아요. 그럼 한동훈이가 장시호가 만약에 봉지 기자 녹취가 터졌다. 바로 그냥 다음날 장시호를 영장 쳐가지고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네. 증거 조작이야말로 구속영장을 쳐야 되는 가장. 이유죠. 가장 정확한 네. 범죄거든요. 네. 장시호 감옥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계속 이제 협박해서 또 돌리고. 아마 그런 전략을 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거. 네. 아까 임세은 식당에 임세은 소장님 팬들 확실히 많군요. 블루드래곤님께서 임 소장님 지금 중단하고 제가 바톤 터치 하래요. 네? 저보고 바톤 터치 하래요. 단식. 단식이요?
제가 삭발과 혈선을 쓰겠지만 여러분, 저 대학생 때 단식 두 번 해봤거든요. 3일간.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여러분, 다시 나기 싫어요. 그 안 소장님한테 단식은 고통이 별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입을 틀어 막아서 말을 못하는 게 고통일 수도 있다. 단식이 아니라 단언인가요 그러면? 네. 단언? 예예. 예. 가끔 또 웃어 웃고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변호사님 시사폭격 방금까지 하고 오셨는데 또 사건이 많죠 요즘에. 아, 그 이야기 좀 해봐야 됩니다. 저 임세훈 선생님 좀 이따가 그 양평 공주 추가 비리 고발한 거 좀만 더 설명해 주시고요. 배고프니까 좀 참으세요. 이준석 까니까 윤석열 녹취록 또 터졌대요.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다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 드러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다는 소문도 이미 돌았잖아요. 네.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뭐 다. 근데 그래도 직접 들으니까 정말 재열하고 비열한 인간이더라. 다만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승계하겠다. 근데 사실 그것도 계속 떠든 얘기예요. 선거 때 한두 번 떠든 얘기가 아니기 맞아.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국민의힘을 김대중 노무현 정신당으로 만들겠다. 그랬던 자가 지금 이제 이념 대결의 전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다 서커스 쇼라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 뭡니까? 아니 정체성이 없어. 그냥 아니,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무슨 짓도 네. 하는 사람. 출세를 즉흥적으로 위해서는. 무조건 네. 욕하고 네. 이현주 전 의원도 스픽스에서 폭로했잖아요. 2시간 동안 국가 비전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그냥 냅다 술만 먹고 민주당 욕만 하다 갔대요. 국가 비전이 뭐냐 물어보니까 답도 안 해주고. 뭐 알겠습니까? 생각이나 있겠어요. 아무튼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특히 2030 지지층에서는 좀 반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커뮤니티에 다 올라가고 이 윤석열이 뭐냐 이 말투 말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아무튼 재열하잖아요. 막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걸로 네. 이준석과 이제 이 윤석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뭐 둘이 술 먹고 희덕거린다? 거기까지 못 갈 것 같다는 이상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준석은 이제 짐 싸고 이제 새해 롱기로 나오는 수밖에 예. 없게 돼버린 맞습니다. 거죠. 지금까지는 이준석이나 이승민은 나올 생각 없었어요. 예. 선거가 어려워지면 부르겠지 그랬는데 여기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잖아요. 3개월 안에 가서 확 그 새끼 싸가지음식 정리해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당선되자마자 했잖아요. 그 시나리오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당선되자마자 이준석 쳐내고 그다음에 유승민이나 나경원이나 싹 쳐내고 그러니까 본인이 시나리오대로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당 다 아작내고 본인들 접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 통화는 뭐 제3지대 만들어서 제3당으로 해야 된다. 우리 뭐 총장님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국힘을 가야 된 이유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거기 안에서 다 싸가주면 박살 내고 뭐 그래서 우리가 접수해가지고 뭐 얘기하면 그대로 했어. 근데 보니까요. 그리고 그게, 저는 또 신기했던 게 대통령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대통령 자리 자체 귀찮다고. 그리고 귀찮으니까 지금 저렇게밖에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다니다가 이념 장난이나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통령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귀찮지 마사. 네. 술이나 먹고 그냥 그러고 싶겠죠. 권력욕은 있어가지고 자기 범죄 비용해야 되겠고 김건희 최은순한테 엄청난 탐욕을 안겨줘야 되겠으니까 얼마나 김건희 최은순이 또 닥달했겠어요. 야, 너 귀찮으면 안 돼, 임마. 너 돼야지. 우리 그래야 범죄, 우리 다 지금 안진거리고 고발을 몇 번을 했는데 민생경제부터 시작해서. 뭐, 제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그때 아마 제 생각엔 대선 전, 그 다음에 검찰총장 때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로 고발이 한 100건 정도 들어왔어요. 그 뭐, 여러분 다 아죠? 경력조작, 교육조작, 장고조작, 주가조작, 도로조작은 그때 안 들었는데, 네, 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윤석열이 코모나 콘텐츠 협찬조작, 뭐, 그 다음에 사건조작, 이런 것도 다 고발이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당선 안 되면 저희들은 감옥 간다고, 온 가족 감옥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접수해서 자신들의 비리를 비호하고 또 더 많은 탐욕을 누리고, 그래서 되자마자 인수시절에 고속도로 대담하게 고속도로 조작까지 시도한 거 아닌가, 공인지구 조작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9월 10일 충주 이게 했죠? 네. 한 번 더 변 대표님이 임세훈 사장님 한번 하십시오. 9월 10일 충주. 아니, 아니 충주는 얘기 많이 하셨고 지금 아세안 가서 전 또 순방 간지도 아니, 몰랐어요. 네. 제가 지금 이 백범 그 팀이 와서 네. 오늘은 제가 여기서 가야 돼. 그래요, 변대표님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백범 문을 열 문. 충분히 우리 사무실 미팅인데 오늘 미리 출근해버려가지고 백범 오골계 회장님, 네. 그다음에 최근에 경영진 합류한 시사의 품격님, 네.
윤선희 성악가님 오늘 사업 회의를 하셔야 네. 되네요. 아, 그럼 여기서 저희 방송할 거 그랬나 보네요, 그냥. 아, 그렇지, 네. 그럼 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네, 네 뭐 저희도 또 국회 앞에 국회 안에 네. 이재명 대표 집회하는데 가봐야 되니까. 그래 그럼 변 대표님께서 오늘은 마무리 네, 말씀 뭐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국회 청원에 되면 이번에 지금 이 언론사의 움직이 해외 언론 국내 언론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5만 명 넘으면 실제 제가 국감에 나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 막을 명분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이제 한동훈이는 죽는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저희들끼리 공유됐는데 중국 언론하고 캐나다 언론 중에서도 변 대표님 인터뷰 하겠다고 우리도 원래 연락이 왔어요. 중국 언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중국 쪽 라인이 없었는데 네. 누구 한 분이 연결을 네, 연결해주고 계세요. 중국 언론 네. 팍팍 때릴 수 있지. 네, 네. 어, 중국 쪽 쉬운 게 일본 언론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 그렇죠. 쉬워요 중국에서도. 아니 사실 윤석열이 지금 세계적인 화제가 되잖아. 악행으로 기행으로 대한민국이 엄청 잘 나가다 어쩌다 저 사람이 등장했냐고 저 외국 동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아요. 외국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제가 요번에 꼭 짚고 싶은 게 네. 미국 언론도 지금 준비 중인데 미국이요? 미국 보수 네. 일본 보수 어쨌든 윤석열을 좋아합니다. 국익을 갖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갖다 주니까 모든 갖다 바치니까 네. 근데도 이 보도를 자꾸 신경을 쓰는 게 미국 일본 언론은 언론인이 이 진실 밝혔다가 감옥 갔다 나와서도 또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의 윤리로서 달아주고 있는 건데 정말 이 한국 언론 진짜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언론과 일본 언론 보수 언론은 윤석열에게 우호적인데도 가는데 내가 제일 문제 되고 싶은 거는 윤석열에게 적대적인 언론 MBC, KBS, 뭐 경향 한겨레 오마이 왜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감춰주는지 정말 반성해봐라.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따지기 전에 언론인이 주장하다가 감옥을 갔다 왔는데 또 주장하고 있으면은 보도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는 부분. 이거 정말 이제 나중에 이거 한번 다 한번 들어 엎어야 될 것 같아 한 걸로 다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봉지욱 기자가 JTBC 출신인데 JTBC에서 태블릿 PC 온 입수 과정은 완전 극비였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죠. 일종의 폭로잖아요. 네. 뭔가 입수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리고 조금만 주장을 들여다보면요. 김한수 씨의 가능성이 제가 100%라고 말 안 할게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러면 기자들이 당연히 뭔가 좀 발동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취재를 좀 하셔야지. 취재구나 네. 탐사 욕구가. 태블릿 PC2는 아예 장쇼말은 다 거짓말. 거짓말이 분명하다고 판사가 이렇게 했어요. 기자님들, 언론인들. 그러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니까. 그 기사를 하나도 안 썼어. 그러니까요. 법조 기자들이 그 내용 다 빼고 있었습니다. 와. 장시호의 거짓말이 야, 분명하다라는 게 기사의 핵심인데. 이, 정말 이제 윤석열 정권은 전 올해 안에 끌어내리고 새 정권 들으면요. 이 언론 문제를 무슨 범국민 특위로 다뤄야 되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판결문에 완벽하게 범죄가 나는데 그걸 싹 빼고 쓰냔 말이에요. 기자들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의 네. 절반 정도는 제가 폐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 면역이 이거 먹고 왔어요. 이거, 아, 미디어치에서 먹고 왔어요. 미디어치. 자, 산삼 준비 드셨고. 네. 먹고 왔어요. 네. 그래도 지금 100번 저, 제가 아까 그 선물, 미국 설탕하고, 그 다음에 조국 교수님 신간이 나왔는데 변 대표님 항상 잘 읽어보시니까. 아, 책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변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예, 예. 대신에 변 대표님 이야기는 여러분, 자, 아까 좀 더 시사폭격 있고, 미디어치에. 그 다음 오늘, 매불쇼에 수연 안장판에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보내드리죠. 네, 마음 편하게. 예, 네, 늦지 말고 가세요. 내일 만나요. 자, 변대표님 보내드렸고요. 그래도 우리 미디어치 애청자 여러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세현 소장님 지금 단식 3일차니까 나가지 마시고 변대표님 가셨다가 다 나가면 좀 제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변대표 없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뭘 진짜 안 힘드세요? 아, 안 힘들어.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로 괜찮아요. 저는 진짜 제가 대학생 때 단식일 때 이틀째 밤 막 3일째 이때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아니 어지러우면 제가 사탕 하나씩 먹으니까 괜찮다니까. 아예 막 지금 이재명 대표님처럼 그러니까, 소금에 물만 먹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완전 단식 투쟁이 아니라 네, 동조 단식이니까 그냥 어지러우면 네. 사탕 하나씩 먹어서 아, 그러니까 살아야 충전을 되니까. 합니다. 네. 그래요. 저기 이번 주까지 마시고 어떻게 계획이 어떠세요? 파크 JW님께서 단식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임센 식당 그 단골 손님 나이 났어요 지금 다들 끝내시라고 그리고 미디어치 애청자님들이랑 임센 식당 애청자님들은 임센 소장님이 민주당에서 국회 청원 올렸다고 네. 또 박수나 응원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임센 소장입니다.
고속도로 게이트를 맨 먼저 폭로한 것도 민생경제연구소고, 법사위에 비대표님을 증인으로 해서 화제로 만든 게 임세훈 소장님이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간식하고 있는 임세훈. 그 국회 법사위 청원 올린 임세훈. 그, 아유, 그거 다 뭐 전 대표님이랑 다 이렇게 의논해서 내용도 조절해서 한 거라. 그래도 그걸 그니까 같이 의논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큰 의미가 있었죠. 자, 국회 청원은 계속 지금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8,000명 돌파했습니다. 네. 예. 그럼 아까 아니 아까 제가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간 줄도 몰라. 솔직히 얼굴 좀 안 보고 싶어서요. 웬만하면은 네. 얼굴 나온 뉴스를 안 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갔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정상들끼리 쭉 사진 찍는데 또 중간에 오늘 섰대.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이렇게 악수하자는 크로스 혼자 못해서 받은 거를 여기서 이걸 못해가지고 이걸 또 못했어 또. 이거 지금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러다가 뭐 허둥지둥 하는 그건 정상들끼리 항상 하는 거잖아요. 항상 하는 연습 거는. 다 하고 가요. 이렇게 오른손을 위로 의전해서요. 악수 첫 번째 악수할 때는 오른손 위로 가지고 왼쪽 하세요. 뭐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제발 좀 아니 그 누구냐 우리 그 여현정 의원 보고 뭐 무슨 그 제명 이유가 품위 위반이라고 했잖아요. 양평군 의회 여현정 의원님 지금 제명에 폭골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명 당했어요. 품위 위반인데 지금 품위는 누가 지금 손상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면서 품위 손상시키고 있잖아요. 두 부부가 비행기 1호기 딱 떠서 세금 들여서 보내놨더니 어디 가가지고 핸드백이나 쇼핑하고 앉았고 나가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게 품위 위반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제명시켜야죠. 품위 위반했으니까. 그렇죠. 아니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국민들도 지금 수백 번 제명당해야 돼요. 사고가 누가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니까 사고로 수백 번 넘게 쳤어요. 뭐 비리 불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망언 망동 망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인 자리가 귀찮다고 하는 게 이제야 딱 알겠어요. 그 어제 녹취 보고 듣고 그래서 이렇게 박살을 내놓는구나. 귀찮은 거 시켜놔가지고 그럼 내려오라고. 귀찮은 거 하지 말고 안 귀찮게 해줄게. 내려와. 내려와서 하고 싶은 거 술 먹고 도로 꺾고 다 해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다 모두가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하게. 네. 윤석열 때문에 다, 방금 여러분 윤석열 소장 말씀하신 다음에 그 예전에 그 똑새우는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말한 다음에 힘들어 죽겠네. 아유 짜증 납니다 진짜. 예. 얼굴만 봐도 짜증 납니다. 아까 그 양평 공지구 중대부령 추가 고발한 이야기 잠깐 더 해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소장님이 하세요. 소장님. 아 힘드셨어? 지금 화냈더니 힘들어.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 미디어 채청자님들 인사이트 TV 채청자님들 임세윤식당 애청자님들 한번 함께 잘 들으시고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뭐 오마이TV랑 서울에서는 안녕TV 생중계했는데 벌써 오마이TV에서만 거의 10만 명 가까이 보고 화제가 되고 있는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일당은 너무나 많은 불법과 비리가 있잖아요. 뭐 국정농단에서 한동훈과 함께 저질렀던 증거조작 범죄 행위 의혹들 뿐만 아니라 그 전으로도 뭐 BBK를 무죄로 만들고 대장동 불법 부실 사건을 덮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 것으로 와도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경력 조작,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얼마나 끔찍해서 다 지금 제대로 처벌 안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저번에 잔고 조작 때 최은순과 김건희가 주도했는데 김건희는 아예 빠진 것, 그다음 최은순이 잔고를 조작해가지고 세 번을 최소 세 번 행사합니다.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사채업자 두 명한테 각각 돈을 빌리거든요. 그 잔고 조작 증명을 해가지고요. 근데 법원에서도 왜 최은순을 기소하느냐고 기소를 지적할 정도인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만 차마 법원에 제출한 것을 공범만 기소하고 최은순 기소하는 문제가 될까봐 그건 기소를 하고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린 것은 그 이조된 잔고 증명에서 350억 되잖아요. 그걸 행사했거든요. 그 주도를 김건희와 김건희 특수관계인과 최은순이 한 거예요. 안 공범이 그걸 요청하긴 했다 하더라도 근데 딱 그걸 뺀 거예요. 두 번을.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최은순을 잔고 조작을 행사한 거 나머지 두 건
그 다음에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한 거 고발하고 그때 그걸 알고도 덮어준 거, 검사가 덮어준 거잖아요. 그걸 공수처에 고발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 주에 공수처랑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용산경찰서로 윤석열 김건희가 용산에 사니까 용산서에 배정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좋습니다. 얘기 있고. 오늘 이제 우리 임세훈 소장이랑 서울서 백은종 대표님이랑 그 다음에 민주시민기동의 양희삼 목사님, 그 다음에 제명된 양평군의 여현정님, 그 다음에 공개사과 명령을 받은 인민재판 같은 공개사과 명령을 받은 최영부 군의원, 그 다음에 여주 양평지역위원회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 배우신데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방수영 배우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뭐 등등해서 우리가 고발하고 갔습니다. 이건 공지우 사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인허가도 불법, 인허가 기간을 연장해준 것도 불법, 그 다음에 1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18억 가까운 개발 부담금을 당해 내야 되는데 그걸 영원으로 만든 희대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김건희 천안만 지금 딱 두 가지 죄로만 사무세제하고 이계관 공직행위로만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 주도한 건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김성규로 한 건 하늘과 땅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수사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네 명을 기소하고 기소하면서 김성규가 자백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고마워해. 예, 내가 장모땅 허가를 다 해줬기 때문이라고 이 자백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2021년 가을에 제 민생경영 고발할 때는 그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첨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네 사람이 주범이다, 공범이다라고 써갖고 그리고 그 공공지구가 개발이 되고 개발기간이 불법적으로 연장이 되고 인허가기간이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영원이 되는 과정을 다시 쭉 구체 적시해서 대검하고 여주지청, 이 수사를 여주지청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그 고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저희 안진걸TV 인사이트TV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고요. 안진걸 페이스북에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마이TV하고 소리 소리 안진걸TV 생방송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오마이TV는 지금 벌써 10만 명이나 보셨더라고요. 다들 관심 있으신 거예요. 완전 조작 혐의인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네. 집단들은 그냥 조작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죄의식도 없고 누가 또 뒤에 다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간 큰 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학력 조작, 경력 조작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내가 금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은상을 받았는데 금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손 떨려서 못하는 짓입니다. 있는 네. 상장도. 근데 여기는 없는 학력을 만들어내, 없는 경력을 만들어내, 없는 논문을 누구한테 대표시켜서 만들어내, 그리고 학위를 받아. 이게 쭉 그동안 해오니까 죄의식이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네. 네, 우리가 마치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어디 그런 것처럼 그게 일상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은순 씨 같은 것도 그 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조작을 합니까? 은행은요. 뭐 물론 사기업이긴 한데 범죄죠. 아주 심각한 거죠. 네, 그건 그냥 사문서 조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공문서 조작이나 다른 공문서 조작에 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금융기관 다녔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잔고 증명은요. 본인 이외에는 절대 조회조차도 안 됩니다. 조회도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 그 장치 이걸 조회하고 출력하려면 모든 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도장까지 다 찍고 예를 들면 지점이선 지점장까지 찍고 그러고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조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면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건희 특수관계인 조작이 김건희 됐어요. 김건희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가 또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커버 컨텐츠 감사까지 한 사람이. 그 사람도 아마 뭐 금융기관인가 뭐 아마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인 출신이. 이게 그냥 해야지라고 그냥 그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다 계획된 범죄다. 계획된 사기 조작극이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잔고를 진짜 이 강큰 짓을 잔고 증명을 해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뭐 지금 뭐 돈을 번 거 아니에요. 공지구에다가 네. 잔금을 제출해가지고 했는데 거기까지도 걸렸는데도 도천지구죠. 하도 헷갈려가지고 네 하도 많아가지고 네 성남 도천지구 거기까지도 걸렸는데 네. 심지어 잔고 증명을 또 법원에 제출합니다. 야 진짜 법원에 겁도 없이 법원에 제출을 해요. 법원에 야 이때게 이런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양평에 갔었을 때 대지가 변경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대지가 산 임야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이 됐는데 그게 꼭 땅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이렇게 마련이 딱딱 되어야 됩니다. 시멘트로 쫙 이렇게 이른바 콘크리트가 돼 있어나 이렇게
평지로 탄탄하게 땅이 돼 있어야 되고요. 나무 이렇게 산처럼 돼 있으면 안 되고 건물이 실제로 지어져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도 변경을 해주고 실제로 용도 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가족이 살 집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로 그 현장에 가니까 나무가 무성하고 무슨 집 터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거짓말 된 거겠죠. 네. 우리의 추측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2000년도인가요? 이거를 양평군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용도 변경을 해줬는데 이거는 공무원 누군가가 관여돼서 해주지 않고서는 내가 민간으로 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너무 바빠서 마치 현장을 못 가고 그 사진만 보고 맞네 여기 집터 있네 집터네 알고 해줬다. 그럼 그 공무원도 문제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집터도 왔어 알고 했어 이것도 사기 공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어제 지난주에는 네. 확인을 하고 왔었고요. 그러니까 조작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상적입니다. 자 보세요. 김건희 경력 조작했죠. 논문은 아예 조작했죠. 인생을 조작했죠. 사과까지 조작을 하잖아요. 네. 개사과로. 그다음에 저기 최은순 장고 조작에서 부동산 사기 저질렀죠. 그다음에 온갖 뭐 노인 요양병 관련해서도 요양급여를 조작을 했죠. 물론 이제 무죄선고 나긴 했지만 그런 논란이 있죠. 그다음에 윤석열 온갖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정치 공작 일삼아왔죠. 이 셋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속도로까지 조작을 하는데 이제 원희룡이가 최근에는 이 고속도로 교통량 강상면 김건희 로드로 가는 게 좋다는 걸 우기려고 고속도로 교통량 분석도 조작을 합니다. 조작합니다. 거기에는 엄청 많은 시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통량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양상면 원안으로 하는 것은 시군구를 줄이고 기간도 줄여가지고 마치 강상면보다 교통량이 적은 것처럼 이건 어떻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지금 저지릅니까? 저는 여러분 의혹이 아니라 이건 중대한 범죄다. 아예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을 위해서 드디어 우리가 권력 잡았다. 그동안 민주당 군수랑 문재인 있었고 진행 못했는데 화끈하게 해버리자라고 진짜 맘먹고 고속도로 55% 노선을 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양평군 관내에서는 100% 노선을 휘게 만들어서 자기들 집 앞으로 딱 고속도로 놓고 송파동에 있는 최은순 아파트 60대 아파트에서 강상면 종점에 있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인가의 어마어마한 땅으로 15분이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다 딱 걸린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특징이 똑같아요. 다 남을 속여서 무언가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경력조작 학력조작 지금같은 장고조작해서 뭐 본인들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이번에 녹취 나온 거 보면 결국은 국민 속이고 위에 인명권자 속이고 다 속였습니다. 아까 그렇죠. 거기서도 나왔지만 뭐 문재인한테 가서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도 본인이 내가 검찰, 가장 적임자다. 나는 검찰개혁에 앞장서겠고 그다음 공수처도 너무 약하다. 더 세게 해가야 한다고 속여서 실제로 그런 줄 알고 내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정부의 검찰개혁과 결이 맞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속였습니다. 물론 속임 당한 사람도 잘못이에요. 네, 그걸 왜 사람 제대로 못 봅니까? 잘못했죠. 그리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조작이고 속이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드러나요. 지금 이번에도 최상병 관련해서 박정우 대령 사건.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또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박정우 대령님이 정말 의로운 군인인데 참 군인인데 뭐 그 의롭다 참 군인다 빼고 그냥 군인인 당연히 그렇게 수사단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적인 법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지금 직단항명 수계로 몰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와 빨갱이로 몰고 있어요. 이게 이런 인생 이런 정치공작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살죠? 야 정말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누구 하나 이런 죄의식이 있으면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멈춰야 된다라고 누구 하나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똑같은 수법을 한 똑같은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가훈은 뭐다? 가훈은? 조작 날조? 예, 조작 날조, 속이자. 조작 날조. 조작하고 또 조작하고 또 조작하여라. 이명박 집안의 가훈 정직. 이거겠죠. 이제 아마도 여기는 우리가 착하게 살자잖아요. 속이며 살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속이며 살자. 조작하며 살자. 네, 조작하며 살자. 임 선생님 단식 3일차 하고 힘드시지만
그 넘치는 풍자와 해악은 여전하십니다. 예, 오늘 아까 공공지구 발언에서도 아주 풍자가 많이 있었는데. 뭐였죠? 나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말 했는지. 지금 아까. 그 원희룡에 대해서는 정치 생명 도대체 몇 개냐? 아, 정치 생명 걸었는데 옛날에. 어느 빨래대에 걸어놨느냐? 막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대 그건 김건희까지 풍자가 약간 들어간 거죠.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들으셨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정치 생명 여러 개를 줘가지고. 예. 알아서 들으셨을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배드핌도 가셨기 때문에 저희도 7시에 딱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산삼순백은 제가 먹겠습니다. 못 드시죠? 안 됩니다. 예, 저 지금 단식 중이라 더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산삼순백 마지막에 먹고 자, 자 이렇게 하시죠. 이재명 대표 단식 7일차입니다. 오늘 끝나고 지금 이번 주 중에는 매일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7시부터 제가 지금 끝나고 바로 가보려고 하고요. 내일은 안진걸 TV의 여 인사이트 안진걸 TV의 여현정 재명당의 여현정 군의원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현정 군의원, 최영보 군의원님 징계를 막는 탄원서 서명도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SNS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내일 5시 50분에 여현정 군의원님하고 방송 많이 봐주시고 방송 끝나자마자 내일 민주당 또 국회 안에 집회 7시 있거든요. 거기 가는데 내일 여현정 군의원 발언까지 이재명 대표님이 직접 여현정 군의원 발언이 필요하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우리 국회에서 기자회견 됐잖아요. 네, 같이 했죠, 지난. 저 여현정 군의원 제명 규탄하는.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에. 월요일 날 네. 기자회견하고 갔더니 이재명 대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있었습니다. 예. 간담회까지 하고 왔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도 예. 좀 나눴는데 저는 그냥 말하시는 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말은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뵙고 상태만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안 소장님이 임선 소장님도 1일 단식 1일차라고 하니까. 네, 예, 단식 1일차. 네. 화이팅 화이팅 하시는데 단식 도립을 했다니까 웃으면서 하면서 주먹으로 화이팅 하시는데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아 이재명 대표님하고 주먹으로 둘이 화이팅 해버렸던 거죠? 화이팅 하니까 이제 멈출 수가 없어버린 거죠. 아 하루만 하려고 그랬는데 큰일 났네 이거 괜히 모시고 왔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그 양평 군의원 그 사람 고속도로에 그냥 문제제기 하신 것밖에 없어요. 잘못이 아무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그 사람 어떻게 4일 만에 제명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군은 5명 근데 그 사람들끼리 결정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원희룡 이 세력이 지시를 내렸겠죠? 눈에 가시처럼 계속 문제제기하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에 엄청 이분이 저분들도 더 전문가거든요. 양평 군의원이 양평 오랫동안 살고 계시니까. 아 그래서 내일 제가 여현정 군의원님 여기 모시고 와서 안진걸 TV에서 다 5분 더 자세히 하고 발언까지 하러 가니까 내일 많이 힘 실어주시고요. 자 9월 10일 충주 4시에 베네 대표님 조용한 대표님 이렇게 정통 모수 인사들 또 대거 참여해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좋아하는 송영일 전 대표님도 오시고 박진영 부원장님 오시고 임세훈 소장님 발언도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저는 국회 앞에 민주당 집회를 내렸다가 스픽스에서 여현정 군님 또 오시네요. 여현정 군님 최재관 위원장님이랑 저희들 지금 양평 고속도로 혜택 어떻게 돼가고 있나 끝판 토론이 있습니다. 긴급 끝판 토론 여현정 군님이 제명당한 계기로 오늘 제가 공직으로 추가로 고발한 것을 계기로 그래서 그 방송도 7시 50분인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선 소장님 네, 힘드실 텐데 한 말씀 아니 근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힘들고요. 그 뭐 괜찮습니다. 아직은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편이라서 뭐 견딜만 하고 뭐 활동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지러우면은 당보충 사탕 같은 거 하나씩 먹으니까 네. 뭐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뭐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할 때까지는 하겠지만 저도 저희 엄마가 어제부터는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하라고. 다 걱정하시죠. 애들은 뭐라 그래요? 뭐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밥도 끊고 술도 끊고 지금 계속 그러니 걱정할 수도 있잖아. 갑자기 너무 달라졌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니 뭐 별 관심 없습니다. 애들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건 없는데 예. 이제 다른 사람 아니고 부모님께서 이제 적당히 하다가 밥 멈춰라 정도로 아니, 이야기를 다들 하고 계십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다 1번이었어요. 네.
3번이 안진거리 대신이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대신... 끊으십시오. 예. 아, 말을 끊으라고. 아이고 네. 괴롭습니다. 네. 요즘 저 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변희재를 국회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청원. 그거 널리 알려주시고 널리 동참해 주십시오. 그걸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 저희 안변세 방송 마치고 또 내일 방송 뭐가 있으시죠? 왁자지 걸 녹화. 아니 내일은 아침에 서울의 소리 8시부터 네. 서울의 소리 있고 있고 왁자지 토요 왁자지 걸 녹화가 녹화가 2시에 있고 변희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 거죠? 예, 예, 예. 네. 목요일 날 2시에 그게 있고요. 또 아 제가 좀 갑자기 정리할 때 생각이 안 나네. 네. 금요일 날 임생식당 있고 네, 임생식당 금요일 다섯 임생식당은 박진영 부원장이 오십니다, 여러분. 네. 박진영 부원장님. 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마 충주 집회인데 그 전에 제가 아마 11시에 연합뉴스 TV를 갔다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아, 교통편 어떻게 되나 지금 고민되는데 일단은 토요일에 아, 일요일에 11시에 연합뉴스 TV 갔다가 아마 충주로 바로 달려갔다가 또 거기서도 오래 못 있어요. 왜냐하면 또 10시에 방송이 또 하나 밤 10시에요? 네, 급격하게 잡힌 게 일요일 있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에 예, 방송이 예, 뭐죠?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조금 극비로 진행되는 방송이라서 아, 예, 유튜브인가요? TV 토론인가요? 예,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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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그 사안이 좀 중대한 사안이라 야, 이렇게 막 좀 사람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날은 일요일은 제가 연합 갔다 충주 갔다 또 바로 또 올라와서 10시에 생방송까지 있는 그럼 좀 강행군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연일 우리 변희 대표님, 임세훈 소장님 곳곳에서 강행군 치열하게 투쟁하고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인사이트 TV, 임세식당 TV, 미디어치 TV, 안진걸 TV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댓글 달기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또 좀 이따 저는 7시 50분 스픽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세훈 소장님 단식 이번 주 중에는 푸세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빨리 풀으라고 말씀드릴게요. 안녕. 산산수염 안 먹었네. 저라도 먹겠습니다. 산산수염 먹고 마이보험 체크 산산순백 정말 고마운 우리 번호 좀 읽어줘. 번호. 예. 지금 화면 떠 있습니다. 네. 아유 광고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마이보험 체크 산산순백. 아, 제 유튜브에서는 번호가 안 보이네요. 화면이 옛날 뒤로 밀려 있어가지고. 예, 그 게시판에 아 여기 있습니다. 산삼순백 1666-1080 마이보험체크 1800-7917 정말 우리 안진걸TV같이 조그만 유튜브까지 도와주시는 고마운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도 살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또 보험 컨설팅도 제대로 받아볼 수 있는 무료로 아주 친절한 곳입니다. 산산중액 1666-1080 마이보험체크 1800-7917입니다. 저희 그러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날 때 광고 나가나요? 네. 예, 광고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